아, 놓으라고! 아, 그래, 진짜 사인마, 사인마! 아! 당신. 민수 오빠. 어디 가? 뭐예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설마 우리 따라온 거예요? 뭐 우리? 그리고 설마 내가 따라갔겠어? 그쪽이 뭐라고? 근데 왜 거기 있었냐고요? 그야 지나가다 우연하게 본 거야. 하도 동네방네 떠들어대서. 사겨도 그런 양아치를. 남이사?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근데 상관하게 되네. 어이없게도 내가. 그날 나한테 했던 그 모든 불쾌한 행동들이 고작 그딴 자식 때문이었단 거잖아. 그래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근데 어이없게도 신경 써진다고 내가. 묘는 신경 쓸 짓 하지 말라고. 열나고 짜증나고 정신나간 놈처럼 취미에도 없는 오지랖 떨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당황스럽고 불쾌하고 거슬려 죽겠으니까. 뭔 소리야. 무슨 또라이야 진짜. 뭘 때려? 야, 너 고개 안 서? 아니, 뭘 서? 너 일로 와. 아니, 왜? 추사할게, 추사할게. 추사할게, 추사할게. 아니, 추사할게. 야, 추사한다니까? 일로 와. 아니, 추사할게, 추사할게, 추사할게. 왜? 용감하고 추사한다고. 아, 맞다. 어떡하지? 왜? 강초, 이리 와. 미안해요. 많이 기다렸죠. 아, 내가 오늘... 변명은 들어가서 들을 테니까 우선 이리 와.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배달 갔다가... 당장 오라는 말 안 들려? 올 일 있으면 당신이 와. 온데 오라가라 명령인데. 뭐? 회사에서나 상무지, 여기서도 상무야? 건물 주면 다냐고. 세입자면 무조건 굽실거려야 된다고 생각하나 보지? 강총, 네 입으로 직접 말해. 내가 지금 상사나 건물주 입장에서 말하고 있어? 내가 지금 상사나 건물주 입장에서 말하고 있냐고. 왜 애한테 윽박을 지르는 건데? 고마웠어. 내가 다음에 꼭 한 턱 쏠게. 거짓말. 아이, 마상무 이 자식을 그냥. 짜식이 근데 어따 대고 자꾸 짜식 짜식이래. 나도 아까워서 함부로 이름도 안 부르는구만. 강총 너 정말. 알았어. 알았으니까 나와봐. 잠깐 나와봐. 아. 까불면 혼난다, 너. 그렇다고 이렇게 아프게 꼬집으면 어떡하냐? 맘 다친 것도 아직 다 안 나왔는데. 미안. 호해주면 되잖아. 이리 와. 이 누나가 호해줄게. 호. 건물주다. 그만 가지.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여기 앉아요. 나랑 한잔하게. 앉아요, 빨리. 그만 가자고. 그 손 놓쳐.
때 되면 어련히 알아서 잘 모셔다 드릴까. 그때가 지금인 것 같아서. 이렇게 오래 쳐다보는 겁니까? 남의 여자를. 응? 아, 아니. 자기 여자도 아닌데 뭘 그렇게 오래 쳐다보냐고요. 김 비서님, 겸댕이 있잖아요, 겸댕이. 아, 난 또. 저 아가씨 남자친구 없죠? 아마 있을걸요, 근사한. 아니, 아니요. 없습니다. 제가 저 아가씨 신상 꽉 빼고 있잖아요. 가만 있어보자. 우리 동만이가 여자친구가 없다고 했는데. 네? 저 아가씨 남자 보는 눈이 완전 젬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리 좀 넣으려고요. 얼굴은 저렇게 이뻐갖고 눈은 발바닥에 붙었는데 어디서 이상한 놈들만 사기. 까! 선물님! 출발 안 합니까? 비행기 시간도 늦었는데. 쓸데없이 오지랖이야. 아, 정말 성격이 왜 저래? 저런 짓 때문에 여자가 없지.